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의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안으로 들어가니 알 수 없는 손동작을 반복하는 모습. 여기에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 노인분들을 위한 번역 시스템인데요. 글이나 말을 대신할 수어를 아바타를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농인분들을 위해 제공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약 없이 길어진 비대면 일상. 이 기술은 수어 접근성 부족으로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농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실제 농인분들은 수어가 제일 언어이고 한국어는 제2 언어입니다. 마치 영화를 외국어 자막을 켜놓고 영화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인분들은 느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어로 된 아바타를 통해서 농인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통에 불편을 겪는 농인들을 위한 정확한 수어 번역이 핵심.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수어 동작을 수집하는 것이 필수라고. 수트 곳곳에 장착된 센서. 이 센서가 동작을 취할 때 움직이는 골격에 맞춰 수어 동작에 관한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해준다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바타에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줄 아바타를 제작할 때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어를 할 때 너무 캐릭터성이 강해서 머리가 크거나 귀엽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이 손가락하고 이게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사람의 형태로 해서 아바타를 제작을 많이 합니다. 이제 수집된 동작들을 아바타에 입력시켜 적용하는데, 실제 모션 캡처에서는 손가락을 캡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손가락을 수작업으로 작업을 한 뒤에 보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이동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같이 투명 마스크를 쓴다. 이유라도 있나요? 농아인분들은 입모양과 수어를 함께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이 투명한 마스크를 써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어 애니메이션을 확인하려고 해요. 잘못된 부분과 어색한 부분을 같이 함께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바타로 구현해낸 수어는 소통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농인 직원들의 섬세한 검수를 거친다. 이상한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그렸습니다. 손짓, 동작, 표정은 물론 번역의 흐름까지 농인들의 검수를 거쳐 완성된 수어 아바타. 이렇게 얻은 수어 데이터는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다. 고객님께서 승차하고 계신 열차는 음성은 물론 글자까지 입력하는 즉시 수어로 번역된다. 이 AI 엔진을 통해서는 자동으로 한국어 문장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수어 문법에 맞춰서 수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로봇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루어졌던 툴링으로부터 발전한 완전한 도구로서의 로봇, 핸들링으로부터 발전한 자동화를 완성시키는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에서 나온 인간과 협력하는 존재로서의 로봇,
그다음에 물류로봇 중심에서 나온 공간을 확장해주는, 인간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인간 공간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로봇, 이 네 가지 역할이 지금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전투는 이제 거의 다 로봇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와 질병과의 전투, 극복, 이것도 로봇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로봇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령화 대비 생산성을 유지 확대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인간을 존중하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로봇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네, 그쪽에. 상상이 현실로 될 로봇의 역대기가 정말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상상하는 미래의 로봇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제가 상상하는 로봇의 모습은 인간이 하는 모든 지금 수많은 직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만큼의 어떤 다양한 로봇이 종류가 나올 거고요. 그 로봇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을 닮아 하나의 모습이 아니고 각자 다른 모습으로, 어떤 건 자동차의 모습, 어떤 거는 뭐 세탁기의 모습, 이런 식으로 청소기의 모습,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모두 다양한 모습으로 진흥화되고 그 연결되고 하는 그런 로봇화된 세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게 제가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세포치료제라고 하는 의약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세포들을 추출하고 배양하고 그다음에 주사제로 만들어서 인간한테 공급하는 맞춤 의약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인류의 모든 질병에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고 믿고, 여기에 필요한 완전한 로봇 자동화를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주 못지않게 오랜 시간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술 막걸리. 농부가 마셔서 농주, 백성들이 즐기는 술이라서 향주, 곡식으로 빚어서 곡주. 빚는 사람에 따라, 얽힌 사연에 따라 그 이름 또한 다양하게 불렸던 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막걸리를 사랑해왔고 먹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막걸리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시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옛날 벼슬 안고 떠돌던 때는 마실 것이라고는 막걸리뿐이었네. 높은 벼슬 자리에 올랐을 적엔 탁주를 마시려 해도 있을 리 없네.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는 흰술인 백주, 즉 막걸리를 마셨고, 과거에 급제한 이후에는 맑은 청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막걸리를 던진다는 뜻의 투료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 밤, 임금이 장수들을 불러 격려하기 위해 내린 술, 막걸리. 그러나 막걸리는 한두 동이에 불과했고, 병사들과 나누고 싶었던 장군은 고민 끝에 막걸리를 강물이나 우물에 던졌는데요. 막걸리를 희석시킨 그 물이라도 병사들과 나눠먹고 싶어한 덕장의 마음이 담긴 일화입니다. 그만큼 막걸리는 백성들의 기운을 돋아주고 병사들의 힘을 모아주는 촉진제 역할을 했는데요. 자, 막걸리는요, 술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는 술인데요. 우리가 막걸리를 가만히 두면 층이 분리되잖아요. 위에 알코올이 있고요. 밑에는 전분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알코올도 열량을 내지만 이 전분도 열량을 내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에너지를 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에너지 드링크, 제처럼 먹었던 게 바로 막걸리죠. 이처럼 오래전부터 막걸리는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문턱이 낮은 친숙한 술이었던 것인데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 발효의 방식에 따라 막걸리의 맛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맛과 멋을 가진 막걸리.
이젠 막걸리도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중입니다. 값싼 가격으로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던 막걸리에 다양한 재료가 첨가되면서 새로운 발효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각종 과일 막걸리부터 다양한 색깔의 막걸리,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병이 출시되며 막걸리는 나이 든 사람이나 즐긴다는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편의점의 조사에 따르면 20, 30대가 전체 막걸리 매출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지난 2018년 1분기 9%에서 2021년 1분기 16% 정도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기존 막걸리 소비층이 주로 중장년층 이상에 국한돼 있었지만 이제 막걸리는 MZ세대에서도 선호하는 주류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한 대학교 바이오 포렌식 연구소. 이곳에서는 DNA 감식과 지문 분석, 그리고 혈흔 형태 분석과 같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DNA 감식의 목적은 신원을 파악하고 개인을 식별하는 겁니다. 범죄 현장에서 모은 수많은 증거물들, 혈액이나 체액, 타액, 모발 등의 여러 생체 시료를 분석해 피해자나 용의자와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처음으로 DNA 감식 기술을 수사에 도입했고 2010년부터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오랫동안 미제로 남겨져 있던 수천여 건의 강력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기술이 계속 도입되고 있어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죠. 현장에서 이제 혈흔이 발견이 되면은 그걸 면봉으로 일단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말린 다음에 그 면봉을 DNA 추출을 위해서 제가 금방 잘라서 튜브에 넣는 것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DNA 정제 과정을 거쳐서 DNA를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그게 그 다음에 DNA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DNA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DNA 프로필을 얻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R 분석법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기술입니다. 유전자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인 거죠. 유전자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염기 서열 형태를 비교하는 건데요. DNA를 구성하는 염기 분자 4종인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의 배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STR 마커는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필처럼 이용되죠. 높은 식별률과 분석 능력을 갖춰 범죄 현장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용의자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범인을 검거하거나 반대로 수사에서 배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도 증거물에 남았던 DNA와 이춘재의 STR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찾아냈죠. 또 STR은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원 확인 방법으로도 이용되는데요.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개인 식별법으로 정착해 친자를 확인하는 데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표준이 된 기술이지만 DNA 감식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엔 어려웠던 일이죠. 종이컵이나 휴지 등에 남아있던 소량의 유전자 정보만으로도 사건의 범인을 찾을 수 있고 혈연 관계를 증명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가능해진 걸까요? 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그 DNA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생명의 설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모든 정보가 그 DNA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그 DNA 상에 있는 어떤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과학수사 분야에서 이제 개인을 식별하는 데 이제 활용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표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STR 이제 분석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감식 결과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 법정에서도 식별력과 증명력을 인정받고 있죠. 이 기술로 오래된 사건도 해결해냈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바라며 김종순 교수는 알츠하이머 연구에 도전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아침. 지금 우리가 알츠하이머의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량체는 알츠하이머는 치매 환자가 앓는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불치병 중에 하나인데요. 김 교수는 치료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그 원인이 되는 A베타 단백질 응집체에 대한 센싱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뇌에 쌓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이 진행되기 전에 응집체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아직 정확한 진단법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웠죠. 김 교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응집체의 반응에 빛을 내는 진단제를 개발 중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알츠하이머의 질병인자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진단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선 또 다른 물질을 섞어줘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넣은 물질이 쿠마린 유도체입니다. 근데 이 쿠마린 유도체는 단백질하고 잘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이중 결합을 더 연장을 해서 A베타 단백질에 잘 어그리게이션 되고 그래서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물질을 넣어서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합성을 통해 진단제는 단백질 결합이 잘 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응집체와 결합했을 때만 강하게 형광을 띄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농축을 하면 바로 이러한 화합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합물이 바로 말씀드린 A베타 단백질의 응집 현상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되는데 그 치매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고통받는 환자를 생각하며 1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저 병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치매를 유도한 그런 마우스 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는데 치매가 걸린 쥐의 뇌 사진입니다. 저희들이 합성한 그 치매 진단제를 주입을 해서 하면 이와 같이 A베타 응집체가 점으로 형광색으로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형광으로 빛나는 질병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치료의 시작인 만큼 알츠하이머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죠. 그 치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진단입니다. 그래서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만큼 정확하냐, 얼만큼 정밀하냐, 이것이 전 세계 이 연구의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연구 그룹이 10배 이상의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런 그 진단제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향후에 한 3년 정도 되면 저희가 거의 상용화까지 가능하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이란 피가 많이 남겨져 있는 현장에서 남겨진 혈흔의 모양을 분석하는 걸 말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고 범인의 거짓말을 밝혀내는 역할도 하죠. 혈흔 형태 분석은 사건 현장에서 피가 튄 모양을 보고 그 위치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서 어떠한 행위가 벌어졌고 그 사이에서 어떠한 도구를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입니다. 분석 방법은 인공혈액의 충격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도구를 통해 가격을 한 후에 나타난 혈흔을 보면 거리에 따라 달라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흔이 만들어졌을 때 꼬리와 머리 부분이 생기는데 화살표의 시작 부분은 꼬리가 향하는 부분을 의미하게 됩니다. 머리가 시작하는 부위를 통해서 출혈부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도구를 통해 가격을 한 후에 나타난 혈흔을 보면 거리에 따라 달라진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범죄 현장에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 어떤 도구로 이제 이런 범행이 일어났는지, 어느 지점으로부터 피가 이렇게 튀어나갔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사건에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데, 뭐 세 명이 있다가 한 명이 죽었는데, 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분명히 범인인 거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 이제 그렇게 좀 특수한 케이스에서 특히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누비며 활보하고 있는 기술자? 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걷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상한 걸 입고 계시는데요? 이거요. 이건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요? 네네. 근데 그냥 로봇 모양이 아니에요. 네, 그냥 로봇과는 다르게 사람이 직접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로봇이에요.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언제든 자유롭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의복형 로봇인데, 로봇을 입을 수 있다니 참 신기하다. 하체 근력이 약해 쉽게 넘어져 다칠 수 있는 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해 재활치료가 필수인 환자들에게 최적화돼 있다고. 다리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의자에 앉아도 이상무.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유연한 소재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에도 기구에 무리가 주어진다거나 착용자에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무게까지 갖췄다는데, 산책이나 등산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걷기를 기준으로 할 때 평균적으로 4시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성 또한 좋은 웨어러블 로봇은 사용자에 맞는 모드를 지원한다는데,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행을 도와주는 모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앉기 서기와 같은 동작을 도와주는 모드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 그 원리는 무엇일까? 이 다리가 땅에 비디어질 때 지면에서부터 충격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충격에 대해서 몸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이후에 몸을 앞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이 뒤쪽으로 연결된 줄이 당겨집니다. 당겨지게 되면 이 고관절이 펴지면서 땅에 대해서 몸이 앞으로 밀어지게 됩니다. 한번 앉아보세요. 관절이 약한 노인들이 앉거나 설 때도 위험하지 않도록 근력을 보조하고 중심을 잡아준다고.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 전반의 기능을 검사해보는데, 이 측정은 그 사람이 보행이나 일상 거동할 때 낙상의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걸음걸이의 중심도 맞지 않는다고. 검사 결과 왼쪽으로 눈에 띄게 쏠린 모습. 그렇다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후엔 어떨지. 과연 그 결과는? 착용 전에 비해 확연히 좋아진 모습인데, 몸의 중심점에 움직이는 궤적을 봤을 때 전에 비해서 착용 후에 그 움직이는 폭의 면적이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밸런스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걸을 때도 균형 잡힌 보행이 가능할까? 직접 실험해 보았는데, 착용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착용 전에 비해서 착용했을 때 보폭이 약 10cm 정도 늘어나고 보속이 빨라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거는 보행이 보다 더 다이나믹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밝혀진 웨어러블 로봇의 효과. 실제로 근골격계 환자 12명에게 로봇을 착용시킨 결과 보행 속도가 22%나 빨라졌다고 한다. 보행 속도가 향상이 됐다는 건 전반적으로 근골격계가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된 만큼 더 다양한 곳에서 쓰임새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는 기술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로봇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 뭔가 군인들 같아.
이쪽 화단 쪽에 지금 네. 최근에 지금 주의 문제가 좀 있다고 하니까 네. 이쪽에 베이트 박스 한 개를 추가 설치하시고 저랑 배경 주신 이쪽 주변에 주의 굴이라든지 주의 흔적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장치를 해놨어요. 네, 저게 쥐먹이 상자라고 하는 부서 장비입니다. 이 쥐먹이 상자의 구멍이 홈이 양쪽으로 나 있는 이유는 쥐가 항상 벽면을 타고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한쪽 면이 막혀 있다고 하면 이쪽 방향에서 오는 쥐는 이 안에 먹이질을 섭식하기 어렵겠죠. 항상 양쪽으로 해서 쥐 구멍, 그러니까 쥐가 먹이를 섭식할 수 있게끔 끈끈이라든지 먹이 상자는 항상 양쪽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쪽 배관은 지금 막혀있고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틈이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있으면 보완을 해야 쥐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관에 대한 시설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벌레가 저걸 보면은 아, 이 집은 건너뛰어야겠다.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무서워서라도 못 올 것 같아요.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자외선 유인 파장 효과를 내서 그 안쪽에 카트리지를 해서 온체로 잡아내는 포충등이라는 제품입니다. 깔따구 12마리, 나방파리 13마리, 기타비례 21마리. 출입구 쪽에 설치한 이유는 밖에서 들어온 것들이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걸러지기를 그 작업을 그러니까 하는 그 원리로 안쪽에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게끔 그 입구에서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제어를 하는 거죠. 예. 그 안쪽에서 또 이제 물을 쓰는 그런 업장, 그 현장, 그리고 또 특히 식당 음식을 취급하는 그런 장소, 그런 쪽에 주로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 얘기해 주세요. 왼쪽으로 좀 돌려 주세요. 보이는 거 있어? 여기 이쪽에 스키가 좀 있는 것 같네, 팀장님. 네, 실질적으로 이게 누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어느 지역에서 해충의 증가가 됐다든지 그런 원인을 또 찾아서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지속될 때는 저희 내부에 있는 또 연구원들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저 시설 점검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